아이돌 서바이벌 프로듀스가 시즌3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시즌1, 2의 1-1이 아닌 48이란 타이틀을 가져왔는데요. 이제 시작했는데 무슨 리뷰냐 하실 수 있겠지만 엉터리로 할 거라 끝나고 해도 똑같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니 감안해 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2, 1, 0. 사실 어느 정도 감안하고 봐야 할 것이 우리나라와 일본의 문화 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일본 아이돌들은 원정 경기를 하러 온 점도 무시할 수 없고요. 그 점을 중점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아니나 다를까 첫 평가전부터 일본의 아이돌들은 적게는 2년부터 많게는 7년까지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깨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뭘로 뽑힌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문화 차이겠죠. 덕질을 뿜게하는 매력으로 승부하는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실력과 퍼포먼스가 더 중요시되니까요. 그런데 평가를 하는 트레이너들은 모두 우리나라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보았던 것이 우리나라 아이돌들이 일본에 가서 실패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미 실력이란 게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죠. 반면 일본 아이돌들은 아예 한국에 진출할 생각조차 못합니다. 환대받지 못할 것을 알거든요. 아마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일본의 아이돌들은 무언가 체계적인 트레이닝을 목적으로 신청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일본 아이돌들의 장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무대 매너죠. 우리나라처럼 3인조, 4인조 이런 식으로 소수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아니다 보니 카메라와 팬들의 관심을 받으려면 누구보다 매력을 발산해야 합니다. 때문에 몇 년간의 무대 활동으로 다져진 그들의 능력은 분명 장점이 맞습니다. 이는 이미 애프터스쿨로 데뷔를 한 이가은 연습생의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었죠.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개는 어떻게 될 것인가인데 그것보다는 제가 더 엉뚱해지기 위해서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하니 구독과 좋아요를 꼭 좀 눌러주세요. 한 해를 거듭할수록 일본의 아이돌들은 분명 치고 올라오는 것이 보이기에 예측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엉뚱 리뷰의 앞으로의 미래와 비슷하죠. 그러나 순위가 크게 변동을 일으키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압도적인 비주얼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어서 빨리 데뷔를 해서 마약 같은 신곡을 뽑아줬으면 좋겠습니다.